사람의 마음에는 많은 계획이 있어도 오직 여호와의 뜻만이 완전히 서리라. 사람이 마음으로 자기의 길을 계획할지라도 그의 걸음을 인도하시는 이는 여호와시니라. 마음의 경영은 사람에게 있어도 말의 응답은 여호와께로부터 나오느니라. 너의 행사를 여호와께 맡기라. 그리하면 내가 경영하는 것이 이루어지리라. 사람의 걸음은 여호와로 말미암나니 사람이 어찌 자기의 길을 알 수 있으랴. 아멘. 오늘 말씀의 주제는 하나님 중심으로 사는 법입니다. 잠언의 가장 핵심적인 주제 중에 하나는 지혜로운 삶의 경영입니다. 저나 여러분이나 지혜로운 삶을 경영하고 싶어 하는데, 그런데 그 지혜로운 삶은 말과 태도를 통해서 나타난다. 잠언의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이 말과 태도를 통해서 살아가는 모습은 길을 만든다. 이게 잠언의 이야기입니다. 굉장히 입체적인 표현이죠. 길이란 뭐냐면 흙이나 아스팔트나 콘크리트로 이루어진 어떤 모양을 말하는 것은 아닙니다. 길이라고 하는 것은 그 길을 지나가는 사람의 모습이 만들어내는 그런 것입니다. 그래서 그 길에는 일정한 패턴이 있기 마련입니다. 교회 오실 때에도 여러 길이 있죠. 한국에 제가 어릴 때 자랄 때에는 보통 길이 그렇게 여러 개 있지는 않았어요. 그래서 아마 직선도로나 그렇게 뭐 해안가에 있는 약간의 방사선 도시들이 좀 있기는 했지만, 그래도 항상 보면 한국 사람들은 이렇게 곧바로 가는 길을 좋아하는 것 같아요. 일본의 영향일 수도 있겠고요. 그래서 저는 길은 언제나 제일 가까운 지름길이 있다고 생각했어요. 그런데 유럽에 와서 보면 길들이 바로 저기 보이는데 길이 없죠. 그리고 다 돌아가게 되어 있습니다. 개천이나 또 개울도 고려해야 되고, 소음도 또 사람들을 교통량의 흐름도 배려해야 되고, 그런 이제 오랜 지혜가 또 환경도 고려하고 그렇게 하면서 뻔히 보이는 길이지만 우회로드를 만드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이 교회에 오실 때에도 여러 갈래 길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길을 선택하는 모습을 보면 일정한 패턴이 있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선호하는 길이 있는 거죠. 뭐 특별한 이유가 없지만 내가 자주 그 길로 가게 되면 그 길이 내가 나도 모르게 선호하는 길이 됩니다. 그래서 우리 목사님들 중에는 집에 가려다가 잠깐 생각을 놓는 사이 교회로 오신 분들이 많아요. 그래서 다시 교회에서 집으로 처음부터 다시 가는, 네, 뭐 김유신 장군의 생각이 나는데, 네, 교회로 간다고 차에 목을 벨 수는 없죠. 집에 가는 길도 이제 제 아내와 제가 선택하는 패턴이 조금 달라요. 뭐 특별한 이유가 있어서는 아니고 처음에 내비게이션을 따라 가 보니까 그 길로 안내하는, 저는 늘 다니던 길이어서 그냥 그 길로 가는 게 편하고, 그래서 제 아내는 저쪽으로 가면 조금 더 차도 안 막히고 빨리 갈 수 있는데, 그렇게 가본 거죠. 그러다 보니까 서로 선호하는 길이 됐습니다. 그래서 패턴이 있다는 거죠. 인생에도 성공하는 사람은 성공하는 대로, 실패하는 사람은 실패하는 대로 분명하게 어떤 패턴이 있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그래서 지혜로운 사람은 그 말과 태도를 통해서 길을 만들고 그 길에는 패턴이 생긴다는 것이죠. 근데 그것은 반드시 결과를 맺습니다. 그래서 어떤 결과를 갖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모든 것들을 통해서 최종적인 관심을 끄는 것은 뭐냐면 그 사람이 어느 시대를 살았느냐 하는 것은 아닙니다. 또 그가 어떤 직업과 역할을 감당했느냐, 그것도 그렇게 결정적으로 중요한 것 같지는 않습니다. 여러분이 어떤 길이 너무 좋아서 행복했던 적이 있나요?
그렇진 않아요. 네, 길은 가는 과정일 뿐이죠. 그 길 위에 서 있는 내가 행복하냐 불행하냐 그건 중요할지 모르지만 아, 길이 너무 좋아서 나는 그날 너무 행복했어요 라는 사람은 없습니다. 그가 받은 성적표가 어떠했느냐, 인생 성적표가? 글쎄요, 그게 그렇게 중요할까요? 나는 하는 일마다 아, 이익이 남았어. 그래서 그게 그렇게 행복할까? 그것도 아닙니다. 그 사람의 인생의 길에서 정작 가장 중요한 것은 그가 어떤 사람이었느냐 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를 알기 위해서는 그의 내면에, 그의 속사람에 정말 무엇이 들어있느냐, 무엇이 그의 인생에 가장 중요한 것이었느냐, 그게 핵심 열쇠가 될 것입니다. 그게 모든 것을 결정할 거예요. 하나님 잠언은 그러한 사람을 뭐라고 얘기하고 있느냐면 하나님의 말씀을 자기 안에 두기를 좋아하는 사람이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즐거이 자기 안에 두려는 사람. 여러분은 하나님의 말씀을 즐거이 두려워하시죠? 예. 근데 아닌 분도 있을 수 있어요. 교회를 오래 다니고 습관처럼 다니긴 하지만 말씀을 내가 정말 사랑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내 안에 두려고 하지 않을 수도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잠언을 묵상하는 2월 안에 빨리 이걸 교정하자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유튜브를 즐겨 듣는 것은 말씀을 사랑하는 거 아니에요. 유튜브에 있는 설교 듣는 것은 말씀을 사랑하는 게 아니고요. 말씀에 대해서 듣는 것입니다. 예,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에 두기를 좋아하는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그러한 사람을 잠언은 세 가지 표현으로 얘기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입니다. 하나님을 경외한다는 말은 무서워한다는 말이에요. 그런데 무서워하지만 꺼려하면서 싫어하면서 무서워하는 사람이 있죠. 그건 하나님이 좋아하시지 않아요. 우리 교회 성도들은 그러지 않긴 하지만 가끔 가다가 목사님이 오시니까 분위기가 좀 썰렁해졌는데요. 분위기가 무거워졌는데요. 그럼 제가 좋아하겠어요? 안 좋아하죠. 절대로 안 좋아합니다. 약간 좀 어렵기는 하지만 너무 좋아요. 그게 좋은 거죠. 이게 경외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서니까 뭔가 두렵기는 하지만 그래도 나는 하나님을 사랑하고 존경하고 존중하고 좋아해요. 이게 경외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말씀을 두기를 좋아하는 사람은 하나님을 정말로 사랑하며 두려워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보신다면 어떻게 하실까? 그런 생각을 하는 거죠. 전 어릴 때 어머니가 헌금하라고 돈을 줬는데 딱 한 번 떼어먹어봤습니다. 삥땅을. 왠지 한 번은 그러고 싶었던 것 같아요. 그래가지고 한 번 떼어먹어가지고 그걸로 제가 뭐를 사먹었는지 기억이 안 나요. 아주 어릴 때라서. 근데 마음이 편치 않았습니다. 훔친 사과가 맛있지 않았어요. 마음이 편치 않았고요. 불안하고 재미도 없었어요. 그 다음에는 제가 훔치지 않았던 것 같아요. 제 마음속에는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이 그렇다고 누가 손을 제 손을 탁 때리는 것도 아니고 뭐가 그런 것 같지도 않았는데 그랬더니 누가 또 그런 얘기 하나님은 그렇게 째째한 분이 아니라고 잠깐은 위로가 됐지만 길게는 위로되지 않았습니다. 주일 예배를 안 드리고 마음대로 할 때도 제가 이제 신학생 때 지방에서 그 올라온 신학생들은 이제 기숙사에 있거든요. 그런데 신학생 때도 이제 교회를 섬기잖아요. 서울에 있는 교회들을 섬기는데 서울에서 자란 사람은 자기 교회 가면 되죠. 근데 지방에서 올라온 신학생들은 이제 교회를 정해서 가는데 아무데나 못 가요. 왜냐하면은 누가 정해줘야. 왜냐하면 신학생은 좀 교회에서도 부담스러워하나 봐요. 네? 그래서 이제
청년부 나갔는데 아 형제님 오셨군요. 그러면서 아, 어느 대학 다니세요? 저 신학대. 아 그러시군요. 신학생이시네요. 아 그래요. 그래서 가서 교사라도 하고 섬겨야 되는데 오란 데가 없으면요. 또 이렇게 성격이 소극적인 사람은 교회를 잘 못 정해요. 그래서 2학년 때인가 잠시 이제 교회를 또 못 정하고 있을 때가 있었는데 그러면 토요일 날이 제일 힘들어요. 토요일 날 오후가 되면 이제 양복을 하나 어떻게 찾아서 입고 넥타이를 메고 교회를 가거든요. 근데 교회를 못 정한 사람들만 남아갖고 저녁을 먹는 거예요. 몇 사람 남아가지고 그러면서 이제 서로 위로를 하죠. 와 교회 안 가니까 이래 편하다. 그러니까 맞아. 그런데 서로 별로 얼굴이 좋지 않아요. 왠지 빼앗긴 마음으로. 그런데 누가 늘 그 추리닝 입고 다니던 친구가 갑자기 양복을 입고 나 교회 갔다 올게 하고 탁 하는 거예요. 와 부러워.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는 삶이 얼마나 좋은 것인지 하나님을 경외하고 두려워하고 그러면서 뭔가 죄 지은 느낌이 들었어요. 교회를 못 정하고 이런 게 너무나 쓸쓸하구나. 성경은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삶, 경외하는 삶의 축복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고요. 잠언은 두 번째는 말씀을 잘 두고 싶어하는 사람의 두 번째 사람은 지혜로운 사람으로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사람은 인생 경영을 잘하는 사람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에 깊이 두려는 사람은. 그리고 세 번째는 의로운 사람입니다. 삶의 그 길이 의로운 결과로 나타나는 거죠. 다 잘 된다는 것이 아니라 빛깔이 의롭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그 옆에는 신뢰가 있고 항상 충성됨이 있고 그리고 진실함이 있는 거죠. 잠언은 수많은 격언들을 통해서 이러한 사례들을 들려주고 있습니다. 잠언은 한 구절씩 다 떨어져요. 그래서 잠언은 자꾸 낭송을 해야 됩니다. 낭송을 소리 내어서 잠언을 많이 읽는 여러분 되기를 축원합니다. 그런데 이러한 사람들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에 두기를 즐거워하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 지혜로운 사람, 의로운 사람에게는 어떠한 일이 일어나게 될까요? 그것은 중심이 견고하게 세워진다는 것입니다. 인생의 중심이 견고하게 세워진, 이건 너무나 중요한 일입니다. 우리가 인생을 살면서 공부를 아무리 많이 해도 인생의 중심이 바르게 세워지지는 않는다는 것을 우리는 알게 되었습니다. 코카아세라고 얘기하죠. 학문을 많이 연구하고 백과사전적인 지식을 가졌지만 그리고 많은 경험을 가졌지만 자기의 마음 하나 세우지 못하는 경우를 얼마든지 보았습니다. 또 지위와 물질을 아무리 많이 가지고 있다고 해도 올바른 삶의 중심을 가지게 되는 것 같지는 않아요. 그렇다면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하면서 어떤 중심을 가진 사람이 되어야 할까? 잠언에 따라서 제가 세 가지 긍정적인 중심을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첫 번째는 관계 중심입니다. 이 관계 중심, 제가 이것을 낮추어 얘기하는 것이 아니고 긍정적으로 우리가 좋은 특징으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이 관계라는 것은 기계하고 다릅니다. 예, 기계 설비는 제작자가 제작하고 설계도 그리고 사용법이 있고요. 그대로 하면 되는 거죠. 또 물리적인 관계라는 것은 질서가 있어서 그 질서대로 법칙대로 하면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관계 중심이라는 것은 인간관계 중심을 말하는 거예요. 이 관계는 그런 기계하고는 달라요. 그래서 상대적인 성격을 갖습니다. 그 말은 이렇게 해도 저렇게 해도 된다는 뜻이 아니라 절대적인 원칙이 적용되지 않는다는 뜻입니다. 옳고 그름을 부부관계에서 적용할 수는 없어요. 그래서 부부관계에서는 옳은 소리를 늘 하는 사람이 득을 얻지 못합니다. 왜냐하면 부부관계에서 중요한 것은
뭐죠? 존경이고 배려이고 사랑이고 관심이고 섬김이죠. 이 관계는 어떤 행동을 했는지 그리고 그 대가가 어떠했는지 가지고 좌우되지 않습니다. 전에 응답하라 1988인가요? 네. 단언코 저는 그걸 다 보지 않았습니다. 그 중에 몇 개를 봤을 뿐인데요. 거기 보면 쌍문동에 그 지하실에 사는 집이 있죠. 네. 그 집 그 아저씨가 은행에 다니나 그래요. 네. 그런데 아 왜 은행에 다니는데 지하실에 살까? 제가 그 전에 거를 안 봤기 때문에. 근데 네. 좀 보니까 아 알게 됐어요. 남의 보증을 서줘가지고 다 날려서 지하실에 살게 됐다. 아, 그런데 그 사실을 알고 이렇게 보니까 사람이 되게 좋아 보이잖아요. 그래서 집에 올 때는 항상 아, 또 자기 동창이 와서 사라 그러니까 필요도 없는 할부책을 사가지고 오고 또 길가에 할머니가 불쌍하다고 또 예, 먹지도 않는 거를 한참 사가지고 오고 예, 그러는 거죠. 예, 그 사람은 관계 중심적인 사람이죠. 그러나 그 모습이 훈훈하게 보이죠. 예, 분명히 그가 보증도 쓰고 뭣도 하고 다 잘못했지만 아, 이 사람이 따뜻한 사람이구나. 아, 사람을 중요하게 여기는구나. 그런 거를 알게 되는 거죠. 예, 우리 교회에서 있다가 한국에 들어가셔서 예, 이제 사업을 하는데 사업이 원래 어렵잖아요. 그래서 목사님 사업은요 잘할 때는 사업이고 조금만 잘못되면 바로 사기가 됩니다. 왜냐하면 투자를 받았는데 그게 잘못되면 어떻게 되느냐고요. 그래서 제가 기도할 때에 독일로 오는 편도 끊어가지고 오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 그렇게 기도를 했는데 정말 어려워졌을 때가 있어요. 뭐 예, 여러 번 어려웠는데 예, 그때 이 독일에서 같이 우리 교회에서 믿음 생활할 때 순장이었던 장로님이 계신데 그분이 국책은행에 계시거든요. 그러니까 그 사업에 컨설팅을 계속 해주고 그래서 그 내막을 손바닥처럼 다 알고 계시는 거예요. 지금 많이 어렵고 그래서 굉장히 어려운 건데 그래서 또 너무 어렵다고 지금 오래 전 얘기예요. 수년 전 얘기인데 그렇게 상담을 드렸더니 그분이 저에게 이제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 장로님이 그때는 안수 집사님이었어요. 그랬더니 잠깐 우리 아내 권사님하고 은은 좀 하겠다고 그랬더니 갔다 와서 여러분 은행 다니는 분이 이 종이도 한 장 안 쓰고 몇 억을 빌려주셨대요. 제가 지금 기억이 정확하진 않아요. 2억인가 3억인가 그래요. 제가 아 그렇구나. 우리 인생 경험상 그런 거는 못 받을 가능성이 매우 높죠. 형제간에도. 그런데 은행에 있는 분이 그리고 그 사업 내용을 손바닥처럼 아시는 분이 그렇게 해준 거예요. 무슨 이유 때문에? 순장이었다는 이유 하나 때문에. 같은 그리스도인들. 여러분 순장님들을 귀하게 여기세요. 네. 그렇다고 또 빌려달라고 그러지 말고요. 아무나 그렇게 되는 건 아니에요. 그래서 네, 갚았대요. 갚았으니까 저한테 얘기를 하겠죠. 네? 안 갚았으면 얘기를 안 하겠지. 근데 갚았다고 그러더라고요. 아, 제가 그 얘기 들으니까 너무나 마음이 좋더라고요. 네, 마음이 좋아요. 관계 중심이죠. 부모는 자녀에게 좋은 관계를 원할 뿐입니다. 관심과 호의를 바랄 뿐이죠. 일방적인 순종이나 좋은 결과만을 요구하는 것은 아닙니다. 우리가 일터에서도 관계를 잘하고 마음을 시원하게 해주는 사람은 어떤 성과에 크게 관계없이 그는 아마 실패하지 않을 거예요. 그래서 아, 저 사람을 내 옆에 두고 싶다. 또
또 나하고 같이 일하고 싶다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과 인간도 역시 관계로 맺어져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와 창조주와 피조물의 관계였지만 하나님은 더 좋은 관계를 맺기를 원하셨어요. 그래서 삼위 하나님의 모델을 따라서 우리를 격상시키십니다.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격상시켜서 우리와 직접적인 관계를 맺으시는 거예요. 그 하나님은 우리를 창세전부터 사랑하셨다고, 우리의 형제들이 정해지기 전부터 우리를 정해놓고 사랑하셨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그때에도 짝사랑해 오셨고, 그리고 그 짝사랑을 한 번도 포기하지 않으셨다 그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과 온전한 관계 가운데 사는 여러분 되기를 축원합니다. 관계 중심의 삶은 물질보다 더 중요한 것을 얻는 부요한 인생입니다. 여기에서 어떻게 하면 성공할 수 있을까? 즉 하나님의 성품을 가져야 합니다. 이것이 인자와 긍휼입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가지면 우리는 관계 중심의 삶에서 성공할 수 있고요. 그러면 물질보다도 훨씬 훨씬 더 중요한 것을 얻는 것입니다. 여러분, 인생을 이제 후반전을 사는 분들은 비로소 깨달을 거예요. 저는 40대 한 초중반까지도 야, 이거 왜 이래? 내가 지금 태평양 대서양 건너면 내 인생이 전혀 다른 무대에서 내가 할 수 있어 라는 생각은 안 했지만 그래도 비슷하게 내가 또 새로운 사람들을 만날 수 있을 거라는 생각이 어딘가에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런데 인생을 지나면서 보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허락하신 것은요, 그렇지 않다. 우리가 만날 수 있는 사람은 사실은 대단히 정해져 있어요. 그래서 순이 안 맞아. 그래서 순을 좀 옮기고 다른 데로. 근데 하다 보니까 계속 그 순이야. 그죠? 그랬더니 천국에 가도 또 그 순이야. 그럴지도 모르나. 그러니까 아예 마음을 고쳐먹으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런 거예요. 나와 관계된 가족들이 사실은요, 그 사람들이거든요. 내가 선택의 여지가 없이 우리 교회에서 거쳐간 교역자들도 꽤 많은 것 같지만 많지도 않아요. 세 명이나 돌아왔잖아요. 그래서 세 명이 다 올해가 지금 6년 차예요. 세 명이 다 동시에 6년 차예요. 약간씩 차이가 있는데 6년 차로 세 명이 다시 왔고, 그리고 왔다 가신 분들도 그렇게 많지가 않습니다. 저도 종종 생각이 나서 또 연락도 해보고 어떠느냐고. 전에 집회를 가가지고 박태영 목사님에게 연락을 했더니 저 도봉구에 살더라고요. 그러면서 자전거를 하나 빌려가지고 한강을 넘어서 자전거를 타고 강남으로 왔어요. 그래서 만나고 집회가 끝나고 만났으니까 저녁 10시에 만났는데 어떻게 갈 거냐더니 자전거 타고 간대요. 도봉구까지 금방 갑니다. 네, 만남이 너무나 좋았고 이상조 목사님은 언제나 연락을 해요. 그래서 제가 갈까요? 목사님이 오시겠어요? 이번에는 내가 가죠. 네, 교수 아파트에 이렇게 골짜기에 있는지 거기까지 찾아가고 좋았고, 또 절기만 되면 메시지를 보내는 염태훈 목사님이에요. 절기 중심의 인생을 사는 것 같아요. 그래가지고 성탄절에 메시지 보내더니 송경식 때 보내고 신정이니까 보내고 그 다음에 또 구정이니까 또 보내고 이제 아마 부활절 어간에 또 보낼 거예요. 목회가 좀 한량하다 싶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관계 중심의 삶은 복된 거예요. 성경 구절을 한번 잠언의 말씀들을 제가 쭉 찾아봤어요. 한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주님의 마음을 가지면 관계 중심의 삶을 성공할 수 있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지혜를 얻는 것이 금을 얻는 것보다 얼마나 나은고, 명철을 얻는 것이 은을 얻는 것보다 더욱 나으니라. 사람은 그 입의 대답으로 말미암아 기쁨을 얻나니 때에 맞은 말이 얼마나 아름다운고, 사람은 자기의 인자함으로 남에게 사모함을 받느니라. 가난한 자는 거짓말하는 자보다 나으니라. 공의와 인자를 따라 구하는 자는 생명과 공의와 영광을 얻느니라. 지혜 없는 자는 그의 이웃을 멸시하나 명철한 자는 잠잠하느니라. 의인의 열매는 생명나무라 지혜로운 자는 사람을
얻느니라. 집과 재물은 조상에게서 상속하거니와 슬기로운 아내는 여호와께로서 말미암느니라. 이웃을 없인 여기는 자는 죄를 범하는 자요 빈곤한 자를 불쌍히 여기는 자는 복이 있는 자니라. 아멘. 두 번째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 안에다 잘 사모하고 사는 사람의 중심이 형성되는데 그 한 중심은 일중심입니다. 일중심, 정직과 신뢰로. 관계에는 시험과 올무가 많아요. 그래서 관계 중심만으로 살아가기에는요 한계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모든 죄의 유혹은 관계를 통해서 오기 때문이에요. 이 관계의 유혹자들은 프로페셔널입니다. 냉정하게 계산하고 얼음같이 실행하는 그런 청부업자들과 같아요. 살인자 집장과 같습니다. 욕심이 끝이 없는 괴물들입니다. 그래서 잠언 27장 20절에 스올과 아바돈은 만족함이 없고 사람의 눈도 만족함이 없느니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관계 중심의 사람이 모두 이를 이겨내고 승리하는 경우는 그렇게 많지 않아요. 그래서 관계 중심만으로 우리가 인생에서 성공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많은 사람들은 일 중심으로 살아갑니다. 그냥 세상에 매여서 돈에 매여서 그냥 일에 중독되는 사람을 우리는 워커홀릭, 일 중독이라고 폄하하지만 그러나 잠언은 사실은 일에 대해서 긍정적으로 격려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에게는 일 중심적인 삶도 하나님이 주신 축복이요 선물인 줄로 믿습니다. 손으로 수고하고 발로 뛰는 것, 하나님이 우리 인생에 주신 굉장히 큰 축복이에요. 불로 소득을 얻고 이렇게 새만 걷어가지고 일하지 않고도 늘 뭔가 여가생활처럼 인생을 사는 사람은 행복하지 않습니다. 결단코 저는 부러워하지 않습니다. 이번 세미나에 갔다가 마요르카에서 이제 공항으로 저희가 돌아가는 길에 보니까 이렇게 전원 풍경이 이렇게 있어요. 그랬더니 어떤 한 목사님이 여기는 도대체 관광 수입 외에는 뭘로 살죠? 꽤 큰 섬인데 산업이 뭐가 있나요? 그랬더니 이 충만 목사님인지 금방 또 이걸 찾아봤어요. 찾아보더니 여기는 올리브 농장, 올리브 재배가 또 주된 소득원 중에 하나이고 또 여러 가지 채소 뭐 이런 얘기를 그러고 보니까 올리브나무, 올리브농장이 지천에 이렇게 있는 것을 봤습니다. 저는 이 올리브나무가 참 예쁘고 멋있는 것 같아요. 가지가 아주 잘면서도 그리고 거기에 햇빛이 비치면요 굉장히 그 빛을 머금은 신비한 나무처럼 보입니다. 또 올리브는 맛있습니다. 달지는 않지만 정말 식욕을 돋구는. 그러면서 제가 생각을 해봤어요. 제가 만약에 어느 한 시골 마을에서 제가 그런 올리브 나무를 돌보면서 그런 농장에서 평생 동안 일하고 살았다면 어떨까? 옛날 같으면 그거 생각할 수도 없다. 그러나 지금 생각해보면 나쁘지 않았을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농사를 짓는다는 건 그리고 과일 나무를 가꾸고 농장을 한다는 것은요 생명을 다루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끊임없이 사계를 움직이면서 일해야 돼요. 자연 속에서 이렇게 노동하며 사는 삶도 정말 멋있는 것 같아요. 저는 멋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올리브 농장이나 과수원 같은 일손이 많이 가는 일을 평생 하고 거기에서 살다 부르심을 받아도 결코 나쁜 일이 아니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생명이 있고 사계가 있고 또 한 발과 재해가 있고 이를 극복해내는 지혜가 필요하고요. 또 눈물로 씨를 뿌리고 기쁨으로 거두는 모든 생명의 과정이 다 거기에 있거든요. 물론 이제 와서 제가 그렇게 할 수는 없습니다. 창세기에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는 하나님이 창조 명령을 주셨는데 일 중심의 삶을 하나님께서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일을 열심히 하는 것은 하나님의 인생에 주신 축복입니다.
할 일 없이 먹고 살 수 있는 사람은 부지런히 일하면서 사는 사람을 곧 부러워하게 될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늘 휴가만 가는 사람 부러워하지 않습니다. 부러워하나요? 독일 사람들은 휴가 갔다 와서도 또 아프다고 병가를 내죠. 우리는 휴가를 갔다 오면 피곤하죠. 운전 많이 했지. 그 다음에 많이 다녔지. 가족을 위해서 봉사하지. 사진도 열심히 찍지. 그러니까 힘들지만 휴가 갔다 왔으니까 힘들다는 얘기 못하고 더 열심히 해야지. 그렇게 생각을 하는 거죠. 잠언은 게으른 자는 개미에게 가서 그가 하는 것을 보고 지혜를 얻으라 그렇게 말합니다. 개미는 여름에 일해서 겨울을 준비한다. 그렇지만 개미를 가만히 보면요, 그런 생각이 없는 것 같아요. 그냥 그 일하는 과정 자체를 중요하게 여기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열매는 하나님이 거두시니까. 그래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하는 사람의 일 중심의 삶은 복된 것입니다. 그러한 사람은 근면할 뿐 아니라 체질적으로 정직함을 사랑하게 됩니다. 그래서 일 중심에서 성공하려면 뭣과 무엇으로요? 정직과 신뢰로 우리가 성공하게 되는 것입니다. 일을 하지 않고 큰 이익을 얻으려고 하기 때문에 정직하지 않은 거예요. 그런데 일 자체를 열심히 하고 이것을 축복으로 여기고 즐거워하는 사람은 정직하지 않을 이유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그 프로세스를 기쁘게 여기기 때문이에요. 집을 짓는 사람들처럼 가만히 우리 교회를 짓는 것도 자주 와서 봤지만 우리 옆에 건물이 지어지는 걸 창을 통해서 보이니까 제가 한가하면 그걸 계속 봤어요. 너무 재밌어요. 예, 집 짓는 모습이 여러분 유튜브에 조회수가 제일 높은 게 뭔지 아세요? 예, 집 짓거나 어떤 공구 만드는 거 이런 게 몇 천만으로 제일 높아요. 그러니까 이 단순한 공정들이 이렇게 쌓이는 이 프로세스를 보는 걸 사람들이 너무 좋아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뭐 강아지 나오고 이런 거 그 밑이에요. 이제 100만 단위로 떨어져요. 강아지 뭐 이런 거 나오는 건. 그런데 이 공구 만들고 뭐 이렇게 재활용하고 이런 것들이 보면 천만 단위로 높아요. 그건 건물을 짓는데도 보면요. 이 미장 작업들이 있잖아요. 단순 작업들. 해주고 뭐 시멘트 깔고 그 다음에 벽돌 쌓고 또 쌓고 또 쌓고 근데 그런 모습이 너무 재밌습니다. 근데 그 사람들이 집을 다 짓고 나니까 이제 지겨워 죽겠어. 근데 그 옆에다 또 똑같은 집을 짓거든요. 또 똑같은 일을 하는데 야 저거 지겨워서 어떻게 사나. 그런데 지겨운 게 아니죠. 그런 과정 하나하나가 재밌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이 보람돼요. 축복이에요. 일 중심의 삶은 그래서 정직한 삶입니다. 그걸 통해서 일확천금 하려는 사람만이 그 안에다가 부실을 만들어 놓고 그렇기 때문에 정직하지 않은 거예요. 일을 사랑하는 사람은 정직하게 되어 있어요. 여러분은 일을 사랑하시고 정직한 여러분 되기를 축원합니다. 그리고 거기에는 신뢰가 있는 것입니다. 과정을 사랑하고 노동을 귀중하게 여기고 그래서 결과에 흔들리지 않아요. 과정이 충실했기 때문에 그 결과에 대해서 자신이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과정을 성실하게 감당하고 함께하는 사람이에요. 예, 성경 구절 두 구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그는 정직한 자를 위하여 완전한 지혜를 예비하시며 행실이 온전한 자에게 방패가 되시나니 정직한 자의 성실은 자기를 인도하거니와 사악한 자의 패역은 자기를 망하게 하느니라. 아멘. 저는 복음 근로자인 것을 행복하게 여기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며 말씀을 내면화하는 사람은 성령의 지혜를 가지고 추수의 때를 성실하게 준비하는 사람입니다. 열심히 땀을 흘리고 눈물로 씨를 뿌려서 기쁨으로 수확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그리스도인의 본분입니다. 예수님께서 속히 오리라 말씀하셨는데 주님이 오실 때에 우리는 작업 모자 쓰고 있기를 바랍니다. 행주를 들고 그리고 앞치마도 두르고 사람을 섬기다가 예수님을 맞이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좋은 옷들 버튼 누르면 쫙 돌아가게 걸어놓고 무엇을 먹을까 물려서 하품하면서 할 일이 없이 있다가
그것은 불행한 인생입니다, 여러분. 그런 인생은 꿈도 꾸지 마세요. 할 일 많은 세상입니다. 열심히 살다 보니 어느새 주님의 나팔 소리가 울리고 주님께서 이제는 나와 함께 거하자 그렇게 말씀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의 일중심의 삶을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 세 번째,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하는 사람에게 형성되는 중심은 하나님 중심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해서 이것을 내면화하는 사람은 관계와 일을 넘어서 하나님 중심을 사모하게 됩니다. 제가 인생 살면서 경험한 게 있어요. 어떤 사람은 관계를 잘 못해요. 관계를. 그래서 관계를 좀 잘하면 좋을 텐데 그런 거죠. 화부터 낸다거나 아니면 원고집으로 원칙만 막 얘기를 한다거나 그게 우선은 아닐 텐데 불안불안 시한폭탄 같은 그래서 관계를 잘하면 좋겠다. 그래서 이제 관계 중심의 사람은요. 이번에 마요르카 수련회를 가서 이제 돌아오는데 비행기 시간이 다 다르잖아요. 제일 앞에서부터 저희는 이제 다 보내고 오니까 목요일 날 제일 늦게 비행기를 끊었는데 그러다 보니까 남은 사람끼리 이제 식사도 하고 또 얘기도 하고 시간도 보내다가 이렇게 가게 되는 거죠. 영국에 가신 목사님이 그렇게 끊었다고 아침에 일찍 가셨어요. 그러면서 되게 섭섭해 하시더라고요. 먼저 가는데 내가 가더라도 그래서 가서 참 좋았다고 그러면서 어떻게 잘 갔느냐고 그래서 우리가 우리 식사도 하고 좋은 시간도 보냈는데 우리에게는 목사님이 없었을 뿐입니다. 그랬더니 너무 좋아하시더라고요. 관계 중심 위로가 됩니다. 위로가 되고 그 말에 힘을 얻습니다. 그런 거죠. 우리가 관계 중심이라는 건 참 좋은 건데 근데 재밌는 것은요. 관계를 잘 못하는 사람도 관계를 잘 못해요. 그런데 일 중심을 잘하는 사람은 익스큐즈가 돼요. 그렇죠 여러분? 저 사람 좀 융통성이 없어. 근데 맡은 일을 정직하고 신뢰를 가지고 너무 잘해. 그리고 그 프로세스에 정말 충실한 사람이에요. 저 사람의 손길이 간 곳에는 정말 좋은 열매가 있어요. 그런 사람은 익스큐즈가 돼요. 그렇죠? 안 그래요? 일터에서 그렇잖아요. 믿을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또 관계도 약간 그렇고 일도 약간 그래. 그게 왜냐하면 자기 뜻으로 다 되는 게 아니니까. 그런데 하나님 중심이야. 그런 사람도 익스큐즈가 돼요. 여러분 우리들의 어머니가 또 그 어머니의 어머니가 예수님 믿고 한 세상을 살면서 그분들이 많이 공부를 해서 박사가 된 것도 아니고 그리고 관계에서 오해도 없이 늘 대우만 받은 것도 아니잖아요. 구박도 받고 오해도 받고 소름도 얻고 그래서 늘 관계에 치여서 지내고 그렇다고 뭐를 잘한 게 있습니까? 대단하게 많은 일을 한 것 아니잖아요. 그런데 예수님 믿고 주님 앞에 예배드리기에 힘쓰고 늘 손때 묻은 성경책과 찬송가에 늘 주여 주여 아버지 아버지 찬송하고 기도하고 그분들이 하나님 앞에 축복을 받은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 중심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 중심으로 살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중심은 말씀과 성령으로 사는 거예요. 오늘 말씀은 그렇게 얘기합니다. 하나님 중심으로 사는 사람의 삶의 특징은 시작하는 것을 두려워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결국은 하나님의 계획이 이루어질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내게 소원을 주셨어요. 그러니까 시작하는 것을 두려워하지 않아요. 하나님 중심으로 살면 하나님 우리에게 그런 용기와 자신감과 백지 수표를 주십니다. 네가 원해서가 아니라 내가 원하는 거야. 내가 기뻐하는 거야. 너는 청직이야. 하나님 중심의 삶을 우리가 연습하고 살면서 느낀 거 하나 있어요. 제가요. 어릴 때 사람 무서워했거든요. 선생님 무섭고요. 그리고 우리 어머니도 무섭고. 그리고 골목이 저희는 집에 많았어요. 가려면 어두운 골목 가면 우리 옆집 할아버지가 약간 초기 치매셨어요. 거기다 원래 완고하고 청아 할아버지인데요. 손자가 청아였어요. 저보다 형인데 근데 그 할아버지가 골목에 있다가 제가 가면 이렇게 막 나무래고 어쩔 때는 그 손을 한번 꽉 쥐는데 너무 아팠습니다.
그래가지고 골목에 갈 때마다 청아 할아버지 있나? 할아버지가 무서웠고, 중학교 때는 저녁에 집에 가는데 형들이 이렇게 있다가 와보라고 그러면서 혹시 너에게 돈이 있느냐고. 저에게는 돈이 없는데요. 그랬더니 그러면 집에 가서 가져올 수 있겠느냐고. 지금 다들 주무실 텐데요. 그리고 저는 집에 가봐야 돼요. 그리고 빨리 가는데 너가 따라가서 잡히면 너는 많이 맞을 거라고 오늘. 그래서 도망가는 형들이 무서웠는데, 세월을 가면서 하나님 중심의 삶을 연습하면서 제가 어느 순간에 사람이 두렵지 않다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사람이 두려운 것은 저 사람들이 내 평판을 주고 있기 때문에, 나의 뭔가 뭐를 주고 있기 때문이라는 생각 때문인데, 하나님 중심의 삶을 살면 거기에 매이지 않습니다. 거기에 그렇게 두려워하지 않을 수 있어요. 돈키호테라는 의미가 아니라, 예? 무슨 독불장군 독고다이, 제 설교에는 외래어가 종종 등장합니다. 그런 막무가내라는 의미가 아니라 두려워하지 않아도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중심의 삶을 살면 마음을 다하여 여호와를 신뢰하고 내 명철을 의지하지 않기 때문에, 잠언 3장 5절이죠. 그래서 의심하면서 살지 않습니다. 신뢰하면서 사는 거예요. 내가 뭐 결과를 알아서 신뢰하나요? 하나님을 신뢰하는 거죠. 하나님 중심의 삶을 사는 사람은 결정하는 시간이 짧습니다. 그래서 낭비하는 헛된 시간이 절약되고 누리는 시간이 길어집니다. 아무리 마음으로 계획하고 생각해도 경영하고 이루는 것은 하나님이신 것을 내가 고백하며 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많은 계획이 있어도 여호와의 뜻만이 결국에는 이루어질 것이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하나님 중심의 사람은 뭐만 하면 돼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뜻만 찾으면 장땡이에요. 예? 장땡이 어디서 쓴 용어인가요? 그 일은 꼭 이루어지기 때문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그런 이는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말씀 비춰주세요.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누울 때 두려워하지 아니하겠고 내가 누운 즉 내 잠이 달리로다. 너는 갑작스러운 두려움도 악인에게 닥치는 멸망도 두려워하지 말라. 사람을 두려워하면 올무에 걸리게 되거니와 여호와를 의지하는 자는 안전하리라. 아멘. 하나님을 인생의 중심에 모시고 사는 사람, 말씀이 늘 그 안에 담겨 있는 사람, 내비게이션, 보혜사, 성령께서 우리의 헬퍼로 함께하면서 하루하루 순간순간 하나님께 접속하고, 그리고 그분의 말씀에 예, 엔터로 내가 응답하는 길은 즐겁고 복된 길입니다. 실패하지 않을 것입니다. 그러한 하나님 중심의 인생의 길을 성공적으로 가는 여러분 되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주님 앞에 응답하겠습니다. 하나님, 내가 주님의 말씀을 내 마음에 깊이 두고 싶습니다. 그렇게 그 진리의 말씀을 사랑하겠습니다. 주님, 나는 하나님을 참으로 두려워하는 사람이요, 지혜로운 사람이요, 의로운 사람으로 서기를 원합니다. 관계 중심에서 승리케 하여 주옵소서. 인자와 긍휼의 성품을 주시옵소서. 일 중심의 삶에서 성공하게 하여 주옵소서. 정직과 신뢰로 과정과정을 하나님 이루어나가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내가 이것도 저것도 때로는 이루지 못할 때에도 하나님 중심만큼은 잃어버리지 않게 도와주시고, 말씀과 성령으로 하나님 승리케 하여 주옵소서. 우리 같이 기도하며 응답하겠습니다.